자, 이번 영상은 세분할치 키우기 초반에 알면 좋은 팁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총 9가지로 구성을 했고요. 자, 바로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컨텐츠 핵은 빠르게 진행하기입니다. 방청 게임이 그렇듯이 페이지를 빠르게 많이 밀수록 여러가지 컨텐츠를 오픈을 하는데,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가지 던전이라든지 뭐 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금이 되고요. 근데 워낙에 해금할 게 많고 아마 첫날에 다 해금을 못할 겁니다. 그래도 최대한으로 미는 게 좋고, 아침 9시마다 이게 스테이지별로 보상을 주거든요. 31에서 70 스테이지 달성하면 900루비, 뭐 251에서 320까지 왔다 하면 이제 1300루비, 이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또 보상도 주니까 많이 믿는 게 좋겠죠. 두 번째는 스테이지 클리어 도전 팁인데, 이제 쭉쭉쭉 밀다 보면 결국에 막히긴 하거든요. 막혔을 때 요리를 써야 됩니다. 총 3종이고, 풀타임은 10분인데, 공격력 증가, 공속 증가, 뭐 방어력 증가, 이속 증가, 명중 증가, 그리고 치확이랑 치피 증가 하는 요리들이 각각 존재하고요. 이 요리들은 방치보상 상자에서 얻을 수 있고, 그리고 상점의 요리바구니에서도 광고 보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또 상점에서 루비로 팔긴 하거든요. 근데 하나당 이제 1000루비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세서 그거는 조금 급할 때 아니면 비추고요. 다음 세 번째는 팀 편성 관련 팁입니다. 세라 키우기 최대 10명까지 팀 배치가 가능한데, 게임 시작부터 10명까지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. 스테이지 321 여기 달성을 하면 이제 총 10명이 배치가 가능합니다. 이때 덱 조합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1 탱커, 1, 2 서포터, 나머지는 딜러로 대운하는 편이고, 딜러 쪽에는 이제 조금 나뉘긴 합니다. 근거리 딜러, 원거리 딜러로 나뉘는데, 대체적으로 얼리 액세스 때는 원거리 캐릭터들 위주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. 무속학원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핑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. 그래도 후반부 가서는 세나 캐릭터들 위주가 이제 거의 다 근거리거든요. 위주로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근거리 캐릭터 조합도 뭐 나쁜 픽은 아닙니다. 취향껏 초반에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, 뭐 추후 덱 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. 다음 네 번째는 영향력 특성 올리는 순서인데,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청 게임마다 다 있는 거죠. 뭐 공격력, 방어력, 생명력 올리는 거고, 특성은 약간 세나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, 마스터리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영향력에는 각 단계가 존재하고, 이 단계는 공격력, 방어력, 생명력 전부 다 맥스를 찍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데, 이게 총 42단계까지 있거든요. 굉장히 많은데, 단계 넘어가기 전에 공격력을 최우선으로 일단 다 올리고, 그리고 방생 찍고 넘어가서 다시 또 공격력만 쭉 올리고 방생 찍고, 요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. 특성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이 좀 많이 좋아 보입니다. 뭐 치확, 치피, 명중 뭐 이런 것들 다 공격 쪽에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공격 위주로 찍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자, 다섯 번째는 캐릭터 레벨업 관련 팁인데, 캐릭터 레벨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, 애정 캐릭터 하나만 쭉 키우면 안 됩니다. 10명을 배치해야 되고, 10명의 팀 조합을 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골고루 균등하게 레벨업 해주는 게 맞습니다.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10레벨 단위로 뭐 10렙, 20렙, 30렙 이런 식으로 팀별로 비슷하게 레벨업 해주시는 게 맞고, 이 레벨업을 해주면 각 캐릭터마다 레벨 달성 도감작도 존재하거든요. 각 캐릭마다 옵션은 당연히 다를 테고, 안 쓰는 캐릭터도 초반에는 10레벨, 20레벨 정도는 레벨업을 해줘야 됩니다. 도감작을 위해서. 그리고 주력 조합은 그것보다는 뭐 높겠죠. 뭐 40, 50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텐데, 이렇게 하면 이제 누적으로 보유 효과 해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. 다음 여섯 번째는 극초반 결투장 팁인데, 초반에 결투장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열리자마자 AI 전투가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대부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. 하루에 획득할 수 있는 결장 포인트라는 게 존재하고요. 이거는 이기면 100점, 지면 50점이 오르는데, 하루에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채워주시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결투장 등급 달성 보상이랑 시즌 보상도 존재하거든요. 이 등급 달성 보상이 진짜 꿀인데, 뭐 브론즈, 실버 이런 식으로 달성해도 소환권을 이런 식으로 많이 주고요. 그 다음에 시즌 보상은 이제 일주일마다 보상 받는 거, 세나 하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. 각 등급마다 이렇게 차등으로 보상 주기 때문에 조금 덱 조합이 완성이 안돼 있더라도 결투장은 꼭 챙겨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일일 요리 광고 보는 건데,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. 오프라인 때 보상을 올려주는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광고는 총 5번을 봐야 됩니다. 지속 시간은 8시간이고, 뭐 스테이지 금화 획득량 증가, 스테이지 유물조각 획득량 증가, 상점 획득량 증가, 그리고 영웅 경험치 획득량 증가,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필수거든요. 보상이 엄청 큰데, 광고를 꼭 주기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근데 만약에 광고 제거를 구매하면 이제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요 버프를 다 받을 수가 있고, 추가적으로 광고 보기는 상점이나 오프라인 보상 획득에서도 광고를 계속 봐야 되고, 그리고 여러가지 다른 것들에서도 광고 보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웬만한 것들은 다 챙겨주시는 게 맞죠. 다음 여덟 번째는 뽑기 관련 팁인데, 뽑기는 여운과 패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. 다른 망치형 게임이 그렇듯이 뽑기에는 소환 레벨이 존재하고, 이거를 달성하면 보상도 얻을 수 있고, 그리고 해금이 됩니다. 3레벨 때는 유니크, 5레벨 때는 레전드, 이렇게 이제 뽑을 수가 있고, 6레벨 달성하면 픽업용 뽑기가 가능한데, 픽업용 뽑기는 2주마다 주기적으로 바뀝니다. 여기에서는 루비랑 그 다음에 픽업 소환권 요거로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알고 미리 계획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. 자, 마지막 9번째 과금 관련 팁인데, 사실 무과금도 충분히 할 만한 방청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무방합니다. 만약에 진짜 조금만 소과금만 해보겠다 하시면 광고 제거 월정에 이게 가장 가성비가 좋겠죠. 효율도 있고, 뭐 그 밖에 뭐 스타터 패키지 뭐 3,000원짜리 그리고 뭐 땡땡 기념 패키지 해서 주기적으로 나옵니다. 요런 것들이랑 또 추가적으로 이제 특정 조건 완료 시 뜨는 핫딜. 핫딜이 사실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몇 가지를 캡처하긴 했는데, 뭐 소환 레벨 달성 패키지 가격은 싼데 뽑기권 엄청나게 많이 주죠. 뭐 스테이지 돌파 패키지도 있고요. 뭐 경험치 도전 패키지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구매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. 이건 팁은 아닌데, 오픈하면 이제 출석판으로 바로 뽑기권을 줍니다. 뭐 계속 마케팅 하던 거 있죠? 론칭 기념 1777 뽑기, 요걸 이렇게 일주일에 나눠서 주고, 그리고 신규 기사단 출석부 해서 1일부터 14일까지 있는데 3일차에 세븐나이트 영웅을 이런 식으로 주는 또 이게 있고요. 그리고 14일차에는 레전드 영웅 소환권 총 3명 주는 거, 요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초반 팁들 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,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So can we just love?